안녕하세요. 제주 총각입니다. 저희 집 변기는 유독 물때가 많이 생기는데요. 변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부 표면에 유약 코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물때와 물곰팡이가 잘 달라붙는 것 같은데요. 변기 세정제를 사용하면 될 것 같지만 물 색깔만 파랗게 변하고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요즘 물을 전해수로 바꿔서 세정을 해주는 기계도 있어서 이 제품을 구매해볼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가격도 너무 비싸고 전기와 연결된 기계를 물에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감전이 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구매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변기에 물때와 물곰팡이가 가득 낀 모습을 보면 내 몸에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집 변기는 저 혼자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 횟수도 많지 않아서 다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변기가 깨끗해질 것 같은데요. 오늘은 샤오미 생태계에서 나온 화장실 자동 스마트 살균 탈취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변기 고민을 한참 하던 중에 우연히 발견한 제품인데요. 효과보다는 가격이 2만원대로 부담스럽지 않아서 속는 셈 치고 한번 사용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구매해봤습니다. 모양은 별로 특별할 게 없는데요. 변기에 부착하는 제품이라서 변기와 유사한 컬러 그리고 비슷하게 보이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자외선 램프인데요. 변기 뚜껑을 닫으면 센서가 자동으로 작동되면서 램프가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휴대용 칫솔 살균기의 변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칫솔 살균기의 램프를 조금 확대해서 변기 뚜껑에 붙이는 거죠. 사실 칫솔 살균기를 사용하면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 싶었는데요. 이 살균 탈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과가 매우 의심스럽죠. 설명서를 보면 자외선 램프의 살균율이 무려 99.9%라서 변기 내의 세균을 효과적으로 없애준다고 하고요. 자외선과 산소가 반응해서 만들어진 오존 분자가 불쾌한 냄새 또한 없애준다고 합니다. 설명대로라면 변기를 위한 최고의 제품인데요. 실제 사용을 해봐야 이 모든 기능이 가능한지 알 수 있겠죠. 100에서 280나노미터의 자외선 파장을 UVC라고 합니다. 위생제품에는 보통 254나노미터 전후의 파장이 사용되는데요. 샤오다 제품은 253.7나노미터의 파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UVC는 미생물과 바이러스의 DNA를 파괴해서 미생물을 죽이거나 세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독을 한다고 하는데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일 정도면 인체에도 유해하지 않을까요? UVC는 피부 가까이에 있을 경우 발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요. 눈 가까이에서 직접 볼 경우에는 각막의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UVC를 사용하는 제품은 당연히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어야 할 텐데요. 샤오다 스마트 살균기는 스마트라는 이름처럼 안전설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변기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고요. 뚜껑을 닫아야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작동이 되는 건 아니고요. 5분간 작동이 되고 자동으로 램프가 꺼집니다.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이제 제품을 한번 설치해 볼까요? 제품 설치 전에 설치할 부분을 깨끗하게 닦아줘야 하는데요. 접착 스티커로 붙이는 방식이라 접착 부위가 깨끗하지 않으면 고정장치가 자칫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상사 방지를 위해서 가능한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다음으로는 살균기 고정장치에서 접착 스티커 부분에 종이를 떼어낸 다음 변기 뚜껑 중앙 정도에 고정장치를 꾹꾹 눌러서 잘 붙여주면 됩니다. 이게 혹시 떨어지는 게 아닐까 심하게 걱정이 되는데요. 사용해보면 상당히 잘 붙어있어서 억지로 떼지 않는 이상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살균기를 보면 검은색 스위치가 있는데요. 스위치를 켜고 고정장치에 잘 꽂아주면 되는데요. 주의할 점은
세균기에도 위아래 방향이 있어서 뒷면에 화살표가 있는 부분을 위쪽으로 해서 잘 꽂아주면 됩니다. 저는 제품을 설치하고 두 가지 부분을 걱정했는데요. 한 가지는 변기물을 내릴 때 물이 많이 튈 텐데 고장이 나는 게 아닐까였습니다. 이 제품은 다행히 모든 방향에서 분사되는 액체로부터 보호가 가능한 IPX4 방수 등급이라 튀는 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물에 빠지면 절대 안 되겠죠. 한번 고정을 해두면 물에 빠질 위험은 없지만 고정장치에서 세균기를 뺄 때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 다른 걱정은 충전 시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인데요. 이 제품은 3600mAh의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한 달 반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충전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빨간색 LED 라이트가 반짝이면서 충전 시기를 알려줍니다. 변기 뚜껑을 열었을 때 빨간불이 반짝인다면 바로 충전을 해주세요. 저는 지금 샤워자 세균 탈취기를 한 달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높습니다. 이 제품은 효과가 정말 환상적인데요. 제품 설치 이후에 물때나 곰팡이가 전혀 생기지 않았고요. 변기가 처음 청소한 그대로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닿는 가장자리에 무슨 테두리처럼 검은색 띠가 항상 있었는데요. 이 띠가 점점 옅어지고 있고요. 변기 안쪽을 보면 파란 물곰팡이들이 보이는데요. 이 곰팡이들도 솔로 쉽게 닦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변기에서 나던 불쾌한 냄새들도 많이 사라졌는데요. 정말 오존이 생겼는지 변기 뚜껑을 열면 오존의 비릿한 냄새가 느껴집니다. 사실 효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했었는데요. 정말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변기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가 싹 사라졌는데요. 몇 개 더 구매해서 지인들 변기에 붙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집 변기에 때가 절대 안 빠진다, 더러워서 진짜 토할 것 같다 이런 분들께 샤워자 살균 탈취기를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이거 하나면 비싼 기계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